이제 아내 그리려고 한번 아내를 그려 봤는데 다 녹은 거야. 다른 사람이. 저요. 감자칼이랑 구성을 했습니다. 주도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리신 건지 궁금해요. 일단 감자칼이 공간이 뚫려 있잖아요. 그 사이로 초콜릿이 나가면서 감자칼 기능이 약간 깎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 살짝 감자 껍질처럼 감자 대신 초콜릿을 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진득함도 강조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블랙캐치 먼저 채색을 들어가시고 계시는데 블랙캐치를 먼저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초콜릿을 먼저 하면은 초콜릿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막 블랙을 막 섞어가지고 너무 어두워질까봐 또 이게 블랙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초콜릿이. 네. 그래서 블랙을 먼저 했어요. 계획을 가지고 채색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블랙캐치를 채색할 때 꿀팁을 좀 말해주세요. 우선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을 했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대부분일 테니까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면은 이거 뺄게요. 블랙캐치는 이제 반사광을 너무 날려버리지 않고 블랙이랑 뉴트럴 틴트 이렇게 살짝 조색을 해가지고 밝은 부분에 이렇게 물이랑 섞어서 칠을 해준다는 거. 좀 빼서? 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너무 화이트를 생으로 남겨버리고 칠하면은 어색한가요? 네, 원래 색이 블랙인지가 쉽지 않아서. 근데 어둠 안에서 뭔가 단계를 풍부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빛 받는 부분은 네. 살짝 물로 칠을 해주고 물이랑 섞어서 칠을 해주고 완전히 어두운 부분에서 진짜 꾸덕하게 물감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칠해주면은 풍부한 톤이 나옵니다. 블랙 안에서. 그럼 혹시 쌤, 이 블랙을 색깔을 첨가해서 막 하잖아요, 왜? 네. 그냥 하는. 이거는 이제 주제부의 감자칼 블랙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고, 네. 변경에는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블랙으로 하면 약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살짝 보라색 계열을 섞어서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감자 대신 초콜릿 깎는 그 부분 묘사 들어가시고 계시는데 이런 찐득한 묘사는 형태적으로는 물이랑도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채색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채색은 일단 고유 면도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투명하게 엄청 하얗게 칠할 수도 있고 또 어두운 부분에 물이 있으면 면도 어둡게 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고유 면도가 있기 때문에 채도를 높여서 칠해주는 색깔 혹시 뭐 쓰셨어요? 코커랑 번트 엄버, 그다음에 번트 시엔나. 또 이게 겉은 되게 까맣고 안은 밝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어두운 밝은 어두운 그런 식으로 대비를 네, 이렇게 좀 띄워줘 보이게. 네, 그런 식으로 스케치하면은 색깔 되게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스니커즈가 시연장에서 실물 소재로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저도 시험 보러 갔을 때 이게 나왔었는데 먹었어요? 아니 난로 바로 옆자리였어요. 생각 없이 난로 위에 이걸 다 놓은 거예요. 그냥 한 여러 개 주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기다 넣어서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이제 안에 그리려고 한번 안에를 그려 봤는데 다 녹은 거야. 다른 사람이 저요. 저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스니커즈에서 한 면인데 굴곡이 있으면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편해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나 종이가 아니고 진짜 형태가 완전히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네. 초콜릿이 붙인 거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붓터치를 저렇게 남겨주면서 칠을 했고 저 붓터치가 약간 쓸모없어지지 않게끔 붓터치 한 대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찍는다든지 붓터치 선에 따라서 어둠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초콜릿 같은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붓터치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되게 신경 쓰고 저도 학생 때만 해도 조금만 붓터치 이상한 거 같으면 바로 뭔가 밀고 싶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모여서 묘사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지금 붓터치 되게 많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더 초콜릿 같은 느낌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걸 처음에 밀어버리고 나중에 묘사해야지 이러면은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나중에 묘사할 부분도 막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붓터치로 자기가 어떻게 묘사할지 계획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묘사를 해주면 더 빠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면에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밝음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남아있고 이거는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닦아내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칠한 건데 네. 그냥 하얀색 바지에다가 어두운 거를 칠하고 그냥 닦으면은 약간 회색같이 닦여요. 하얀색이 나오면서 안 어울리잖아요. 저 갈색의 색감과 그래서 처음에 먼저 저런 튀어나온 부분에 밝은 색감을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덮으면 나중에 닦을 때 되게 예쁜 색감이 나와요. 약간 레이어드 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아니 스니커즈에서 뭔가 이런 지금 딱기 묘사 굴곡 같은 걸 할 때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같은 간격으로 여러 개 같은 간격으로 막 네 개씩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한두 개만 해도 훨씬 느낌 나고 굵기도 약간 너무 막 얇거나 그러지 않게 좀 다르게 네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저처럼 한 두세 개만 해주셔도 과하지 않게 네, 너무 많이 막 하다 보면 진짜 묘사하기도 힘들고 과해지는 것 같아요. 블랙은 어디에다 집으면 되죠? 그것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붓터치들을 보고서 튀어나온 붓터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둠이 더 많은 그 어둠에서 또 어둠을 찾아주는 그리고 저 굴곡에도 이제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것도 같이 찝어주는 거 화이트 꿀팁 좀 주세요. 초콜릿 화이트 음식에 화이트는 진짜 꼭 찍어야 되나? 맛있어 보이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 딱한 부분에서 빛이 딱 반사되는 부분에만 또 화이트를 찍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입체적으로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깔끔하게 온도 맞춰서 그리고 약간 이런 음식의 화이트는 점을 찍으면서 다시 보면서 해줘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자잘하게 네. 그러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네. 다음 그림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